잠도 작전이라. 예. 밤에 해협을 건너 기습하는 것이 가장 승산이 있습니다. 한량 최고의 전바치가 말씀하시니 그 작전이 백발백중이겠구만. 안 그런가? 장군 흉내는 그만 집어치우고 전바치답게 우리 점이나 쳐주시든가. 그럴까요? 그럼. 장군께서는 병자년 임진월 정축일생으로 상관 경관에 사주십니다. 윗사람이 잘못을 지적해 미움을 사지요. 해서 지난 김년에 함경도로 좌천된 것이지요. 그거야 내 뒷조사를 해보면 누구나 알 일이지. 그렇습니까? 그럼 장군께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속마음을 말해볼까요? 장군께서는 살인 상생된 사주로 겉으로 보기엔 무섭고 엄하지만 속내로는 백성들을 가엾이 여기는 따뜻하고 여린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하시고요. 또한 장군께서는 이 강화에서 저희 양인들을 결사항전으로 막아내고 죽겠다 각오하고 계십니다. 저에 대해 이미 뒷조사를 하신 거랍니다. 제가 전하의 등급을 미리 예언했듯이 장군께도 예언해드리지요. 장군께서는 승리를 거두실 겁니다. 그것도 대승을 거두실 겁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지요. 이제 하찮은 전바치와 상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결정은 장군의 몫이니까요.